제공손주 장부상 제5장 맹자왈 존현 판응하야 여기서부터 일절입니다. 같이 보죠. 맹자왈 존현 판응하야 준거리 제위즉 천하지사 계열이 원 입어 기조을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현 사능하야, 존현 어진 이를 높이고, 사능 능력 있는 이를 등용해서, 뭐 부린다 그러는데, 요즘 말로 부린다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을 잘 이제 뽑아가지고, 그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현 어진 이를 높이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을 해서, 준거리 제위즉 그 준걸들이 그 뛰어난 그 인재들이 지위에 있게 되면 자리에 있으면 그랬죠. 그러면은 천하지사 천하의 선비들이 계열이 모두 다 기뻐해서 그래서 원 입어 기조일이라 원하건대 그 조정의 서기를 원할 것이다. 원 이복 기조일이라 그 위정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조정에 같이 서서 거 존현 사능에 같이 참여해서 일하기를 원할 것이다는 거예요. 천하의 선비들이 주례를 보죠. 준걸은 제덕지 이어 준자라. 준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주와 제덕이 이어준자, 그 무사람들 중, 대중에서 다르다, 특이하다. 그 무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덕지 이어준자라. 세주 보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준걸은 위인중지 준걸자니, 그 준걸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지 준걸, 사람 가운데에 그 준걸을 말하는 것이니, 준걸을 이루는 것이니, 즉, 지곧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지 누구를 가리키냐? 즉, 지 현능이 언이라. 즉, 곧 어질고 능력이 재능 있는 이를 가리켜서 이 언, 말한 것이다. 즉지 현능이 언이라. 존현 사능, 어진 이를 높이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는 것. 그것은 변시 준걸 계이라. 곧이 능력 있는 자들이, 준걸들이 지위에 것이다. 지위에 있게 한 것이다. 도는 비예모지 허문 이유. 여기서 높인다고 하는 것은 비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예모지 허문, 예모의 그 헛된 꾸밈, 허문, 헛된 꾸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그 예모를 헛되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지공천이라고 그와 더불어서 천위를 함께하고 천위는 하늘에서 준 지위 그 지위 천위를 함께 하고 치천부하야 치천직하야 하늘의 직책을 다스려서 치천직하야 그래서 무엇에 이르게 하느냐 이지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거참 참소를 제거하고 그 남을 헐뜯는 정사에 헐뜯는 것을 막는 되는 거죠 거참 그 다음에 원색 그 색을 멀리하고 그
방탕한 그러한 색을 멀게 하고, 또 천화귀덕, 그 재물을 천히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뭐 업신여긴다는 게 아니라 덕을 더 높인다는 거죠. 물질보다 그 덕을, 도덕을 더 숭상한다는 거예요. 천화, 귀덕. 이게 이르게 하는 거. 지. 네. 그것이 개 모두 존현지도다. 그것이 모두 어진이를 높이는 도이다. 위에 이렇게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존윤의 도다. 이렇게 세 주에 달고 있어요. 그 다음, 시에 견이 불정하며, 법이 불전 즉, 천하지상이 계열이 원 장어 기시을이라.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그 존현 사능을 하면은 천하의 선비들이 다그 조정에 서기를 원할 거고, 이제는 그 민생에 관한 얘기예요. 시장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 전은 자리전, 자리 또는 가게전, 그런 뜻이에요. 시장에 물건을 파는 전 가게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시장에서 그이전그 시장의 그 가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계세만 받고 불정하며, 정자도 이 정벌할 정자인데 세금 낼 정자로도 같이 쓰여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시장에 가계를 내면 그 자리세도 내지만은, 그 장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든지 무슨 허가를 내고 거기에 이 세금을 내죠. 그런 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이란 건그 상업행위를 하는 데 대한 세금, 그것은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다만 자리세만 조금 내라고 그러고 그 밖에 세금은 불정 내지 않게 하고 하며, 또 법이 불전, 이번에는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시장에 그 장사하는 서로 규칙들이 있겠죠. 그 법만 따르게 하고 법이 불전, 가계세도 그 자리세도 내기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그 세금을 하나도 안 받는 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자리세만 내게 하고 다른 세금은 안 받고, 여기는 시장의 규칙 법만 따르게 하고 그다음 자리세도 받지 않는다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천하지상이, 천하의 그 장사꾼들이 계열 모두 다 기뻐해서, 그래서 원 장어 기시을이라, 그 시장에 물건을 다그장 관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서 이 장사를 하기를 원할 것이 되는 거죠. 세금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자리에서도 안 받고, 그러면 전부 다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은 이득이 많이 나니까 모든 천하의 물건들, 장사꾼들이 다그 시장으로 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시택야라, 저는 시장에 그 집택자죠. 시장의 가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가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자 말씀하시기를, 장행거 얘기해요. 장자 말씀하시기를, 혹 부기시지지 전이 불정기화하며, 혹은 그 시장의 부지에 대한 세금을, 시장의 부지에 대한 자리에 대한 시장 가게 자리에 대한 전의 세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불정기와 그 화물, 그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 파는 것에 대해서 요즘도 뭐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걷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불정 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거두지 않으며. 세주보죠. 예기 왕제에 보면은 고자의 옛날에 공전 자의 불세 하고, 공전은 그, 왜 정전법으로 나누면은 가운데 그, 제일 여덟 집이, 아홉 개의 칸으로 나누니까 여덟 집이 가운데 하나의 공전을 같이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한 구획씩 자기의 영역을 이제 개인적인 사전으로 갖고서 그걸로 이제 그 먹고 살게 하는 그것이 정전법이잖아요. 거기 이제 공전을 가운데 있는 공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공전은 자라는 것은 그이 까일 자 까일다 뭘 까일다 돕다 또 이제 경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어공그 땅을 경작을 하는데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전을 경작해서 거기에 나온 걸로 이 나라에 이 세금으로 대체하고 받지 않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전은 가서 공전을 경작하고서 불세다.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 공전만 가서 힘을 보태서 같이 그 여덟 집이 가운데 공전을 경작하게 하고 그 밖에 세금은 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전이 불세하면 그 시장에는 자립세만 내게 하고 그 밖에 다른 세금은 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시세이, 시전이, 불세하며. 그다음에 관에 관문에 기불정이라. 그 관문도 관문이라는 것은 그이 교통의 요지가 돼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그이 통과세를 내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통행료를 징수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관에는 기라는 것은 이 기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기찰하다 그 은근히 가서 이제 살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기찰만 하고 불정이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문에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는지 사고가 생기지 않는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순찰하는 거죠. 이를테면 기찰만 하고 거기에 통과하는 자들,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불정,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기 왕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치의 시관지법이 불부 기전하니 아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법이 불전을 설명을 한 거예요. 또 혹은 다스리기를 시관의 법으로서 하되, 시관의 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 시장에서 상업행위를 하려면은 거기에 규칙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치의 시관지법, 그 법도만 따르게 하고 시관의 법만 다스리고 시관의 법으로만 다스리고 불부 기전하니 그 자리에 대해서는 불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니. 자리세도 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주 보죠. 주례 지관 사도. 주례 지관 사도 편이 있어요. 보통 관직을 관 지관 춘관 춘추 춘하 추동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이 부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관은, 그, 사도, 지금 얘기하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백성의, 그런 지도를 맡은 관직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관에 해당하고, 예를 들면 이제 천관 같은 경우에는
2조 판서이죠. 그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등용하고 이런 관직을 맡은 부서를 현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맡은 관청을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 그래서 우리가 이호 예병 형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조는 춘관에 해당하고 춘하 추동할 때그 병사 일은 하관 여름 하자 써서 하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형조 법 형벌을 주고 이런 것은 추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공조 판서 어떤 이제 그 이런 무엇을 이제 만들고 집을 짓고 이런 공조에 해당하는 것은 동관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춘하 추동 천관 지관 이렇게 이제 그 관직을 나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도는 지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관 거기 사도 편에 사시는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시 시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직을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사시는 시관이다. 시관, 시장을 맡은 관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 무엇을 맡으냐? 시교, 정형, 양도, 금령, 이러한 것들을 맡는 거예요. 그 시장을 잘 다스리고 교육하는 거, 치교, 시장의 치교. 그 다음에 정형,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그이 여러 가지 형벌 이런 거 정형 그다음에 양도 우리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그 시장이니까 물건에 대한 그이 관리를 도량형법에 의거해서 맡게 해야 그 거래가 공정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양도 그다음에 금령 그 시장에서 금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 사항들, 금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 시관이 사시가 관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서 순서를 처리했다,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고 그 시관이 분지 그 자리를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 시장의 그이 토지를 나누어서 그래서 이 경시 이 진사 변물 또 어떻게 하냐면은 경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차서 분지 경시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 차서 순서를 정하고 그 토지를 나누어서 시장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이 진사 변물하야 그 진사는 그 가게의 물건들을 다 진열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건을 다 진열하고 진사 그다음에 그, 이, 파는 상품들을 다, 이, 품질 같은 것을 변별하게 해서, 그래서 평시하고, 시장을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령 건물, 정령과 정령으로 미자야, 사치할 미자야. 그 물미, 그 사물, 물건에 사치한 것들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령, 금 물미 하고. 그래서 이 균시, 그래서 시장을 아주, 이 균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르게. 네? 그러니까, 사치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팔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시장의 상품의 품질 같은 것들을 고르게 했다. 그런 이제 관장하는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상고,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죠. 음이 고다. 상고로 부하이 횡포하고, 부하이 횡포하고. 부하는 언덕 부자죠. 화물을 잘 이렇게 쌓게 해가지고 잘 정돈하게 해서 그 푸는 것을 행하게 하고, 푸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건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도 성과 이 징가하고, 징육하고, 육자네, 이게 육. 팔 육자예요. 징육, 징육하고. 음육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양도. 아까 도량 얘기 나왔죠. 물건을 이렇게 잘 도량해서 여러 가지 무게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게 해가지고 성과, 가격을 이루게 했다는 거야. 값을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 품질에 따라서 물건을 값을 매기게 해서 값가짜와 동일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징, 불을 징자예요. 징육, 징육, 팔육자예요. 징육. 그래서 판매하게 했다는 거예요. 징육. 판매하게 하고, 음은 육이다. 육야라. 그래, 그리고 음은 육이다. 그다음에 이 질제, 질제로서 질제를 가지고 질제로 결신이 기송이다. 결신이 기송이다. 결신, 결신. 그것은 그 신뢰를 맺게 해가지고 소송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질제가 무엇이냐? 질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제자는 우리가 약제할 때 지을 제자인데, 지을 제자인데, 이를테면 옛날에 이제 보증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질제예요. 즉수반이다. 즉수반이다. 그러니까 주로 읽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즉수반절이다. 그 내용은 뭐냐? 이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그 제는, 그 질제 이 제자는 가진을 제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위, 질제 위. 양서 일차리 별지하라. 양서 일차리 별지하라. 둘이서 그 한 통의 그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별지,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자와 사는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이제 물품에 대한 보증 같은 내용을 써서 그것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금, 수서, 하야. 지금 그 손으로 그걸 써가지고 수서, 하야. 온 보물 요한이라. 온 보물 요한이라. 그 사물의 요한, 그 물건이, 요즘도 이제 뭐, 이 물건을 교환했잖아요. 물건이 불량이 있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보증한다. 그것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요즘. 그러니까, 보증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신, 신용을 맺게 해서, 그 물품, 그 판매에 대한 소송을 중지하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런 제도까지 벌써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이 고민, 그 물건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건 파는 사람으로 금위,
거짓 속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금의. 그, 이 물건을 속이는 것을 금하게 해서 이 대가하고 그 사기를 제거하고 또이 형벌을 가지고 형벌로서 이 형벌로서 금 이건 사나울 포자예요. 후반부 옆에 호랑이 호자 있는 거요. 금포 그 포악함을 사나움을 금하게 해서 그래서 이 도적을 제거했다는 거. 그 형벌을 엄하게 해서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시장에서 난폭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서 그러한 도적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호자는 피고의 반절이다. 포로 읽는다는 거죠. 또 천부 동화의 염제라. 천부 동화의 염제라. 천부라고 하는 것은 샘천자에 불자를 쓰는 것은 그이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납하는 그 관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천부로서 같은 재화를 뭐 외상거래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염제라는 것은 여기 제자가 아니라 염 거둘염자에다가 외상으로 사는 세낼사자예요. 세낼사 염사 그래서 재화를 외상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염사 외상으로 판 것을 나중에 값을 거두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이만큼 이제 부여해서 시장이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내용이죠. 대시는 큰 시장은 그 해가 기울축자죠. 해가 기울다는 거예요. 이 축과 같다. 기울축자와 같다. 해가 기울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져야 시장이 열려서 백족 그 여러 그 종족들이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해가 기울면 시장을 열게 해가지고 그 여러 종족들이 주인이 되게 하고 조시는 아침에 연대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 위주 거기에서는 그이 상고 그 장사꾼들이 거긴 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그 시장을 여는 것은 낮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주 그 장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하게 했고 아침 시장에는 그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시장을 운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석시도 있다는 거예요. 저녁 때 운영 여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시판, 부판, 판부. 그 남자 상인이겠죠. 판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지하위와 판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지엄이들이, 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주가 돼서 시장을 운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거기에 판매하는 주역들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대시, 그다음에 조시, 석시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 구분해서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세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 충말자, 다적, 전이 없지하고 소주, 불필, 전향이라. 대, 충말, 여기서 말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농공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선비, 그다음에 농자 천하주대 보내서 그다음에 농업하는 사람을 제일 위로 쳐주고 그다음에 사농공상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 짓고 이런 뭘 만드는 공인들, 그다음에 이제 상거래하는 상인들. 그래서 충말자는 여기서 그 상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이런 상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억제를 해야 되니까 자리세를 얘기한 거예요. 경쟁이 되니까 시장은 자리가 한정이 있는데, 그러면 전이 억제하고 그 자리세를 내게 해서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소적 적으면은 상인이 적으면은 그 자리세 내면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으면은 불필 전해라. 반드시 자리세를 내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적게 될 경우는 굳이 자리세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상거래가 활발하게 되도록 유지를 했다는 거죠.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와 시전이 불정은 시장에서 자리세만 받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그렇죠? 시전이 불정은 그것은 위, 하, 거시지, 전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시장에, 그 자리에 거주하는 자, 시장에, 시장 자리에 있는 자, 그들로 하여금 출, 전부, 약간이니. 각기 그 자리세를 약간만 내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게 했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러니, 여, 금, 인, 임, 포, 면, 상, 사, 경, 불정이라. 갱불정이라. 다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갱경불정세라.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야겠네요. 마치 그 지금 사람들이 여금인, 마치 지금 사람들이 그 임대한 점포죠. 임포. 임대한 점포에만 이 면이란 건뭐 당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면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한 점포세만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내지 않게 해서, 어디에? 기, 소화지물, 그 화물, 그 상품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약간만 자리세만 내게 하고, 지금, 마치 지금 임대한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임대한 점포만 얘기하고 상품에는 세금을 보게 하지 않는 거, 그런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법이 불전은 그 법을 지키게만 하고 자리세도 내지 않게 한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불전이면 즉단 치지이 시관지 법이요. 다만 그 시관의 법으로서 다스리게 할 것뿐이요. 그러니까 시관이 이 시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법령, 그것만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것만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요. 수전부역 불치지야라. 비록 그 전부가 있더라도, 비록 그 자릿세 조차도 또한 불치지야. 그것 또한 취하지 않은 것이다.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기를, 고지 위시장, 옛날에 시장을 만든 자는, 시장을 옛날에 처음 만든 것은, 이기소주 역기소 무자에, 그, 왜 시장을 만드냐?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 시장을 왜 만들었냐면, 이기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 바꾼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서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부소자의 유사자 취지이라. 유사자. 그것을 맡은 자가, 그 시장을 맡은 관시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뿐인 것이다. 옛날에 시장을 만들었을 때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서로 교육하는데, 그 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다스릴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주례 기관지 법부와, 이것이 바로 사실 이것이 바로 주례의 기관의 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 연이라, 왈 연이다. 그렇다. 그렇다. 마치 여 한지 옥시지 류가 그 한나라 때그 옥시와 같은 그러한 부류가 계시 고지 유제라. 모두 이옛 유제였다. 옛 옛날부터 그이 남겨진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묻는 거예요. 묻기를, 시전은 사시제 하초오. 이것은 시장의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시장의 가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게 자리는 시장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why 대답하기를, 차 도읍지시, 이것은 도읍의 시장인 것이다. 도읍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를 여정전 양핵위 아홉 개로 정전법처럼 그이 국도를 이 아홉 구획으로 나누어서 아홉 구획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도 정전법처럼 아홉 구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면조 배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면조 배시. 면은 앞에 얼굴 면자니까 앞에는 조를 두고 뒤에는 시를 뒀다는 거예요. 면조 배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조 우사를 했다는 거예요. 좌측에는 조를 두고 우측에는 칼을 두었다는 거예요. 조를 두고 우측은 살을 삼았어. 그리고 중 가운데 일구 한 구획은 군지 궁실, 그 인군의 궁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구획 중에 정전법 같이 국도를 아홉으로 나눠서 가운데는 인군의 궁실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궁실 전 일구 앞에 한 구역은, 궁실 전에 앞에 한 구역은
위외조, 외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위외조하니 거기는 무엇을 했냐? 조회를 하고 또는 장고, 어떤 뭐그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 나라에 그러한 장고지속이 대제원이라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뿌일꾼은 뒤에 한 구역은 위시, 그걸 시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사는 가운데 공실 뒤쪽 한 구역을 시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 사면에 시장 사면에다가 문을 뒀다는 거예요. 유문 시장 사면에다가 다 문을 두어가지고 매일 시문 개 매일 시장 문을 열면 매일 시문 개면 즉 상고 백물 개입이라 그 상고는 그 장사꾼들과 그 모든 그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문에다 문을 열어서 매장 시장 문을 열면은 그 장사꾼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백물 수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가지고 그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민 득입 오직 백성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민득입. 오직 백성만 들어올 수 있었고, 공경대부나 선비들은, 공경대부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불득입이라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 응? 시장에 들어오죠. 그래서, 입적유벌, 들어가면은 그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경 대부 선비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면은 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관지법이 그 시관의 법이 여주례하야 이 주례와 같아서 주례와 같이 해서 사시가 그 시장을 관장하는 그 관리가 평물가하고 그 물가 사그이 상품의 가격을 아주 공평하게 하고 물가를 조절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쟁송 그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그걸 사시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쟁송을 다스리고 또 기찰 그 시장의 그이 모든 그이 거래라든가 거기에 드나드는 이런 이제 장사꾼들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복 이언지류가 그 복장이 좀 특이하게 입은 사람들 또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부류들을 기찰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법들을 어기고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이복 이언의 부류들은 잘 기찰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좌우 3구는 좌우의 각 세 구역은 개, 민서거 모두 백성들이 거주하는 바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조 1구 외조 한 구역에다가 좌측 종묘 좌측에는 종묘를 두고 우측 사직, 우에는 사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이 거처하는 앞에 한 구역을 이 외조라고 했죠. 거기에 좌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을 뒀다는 거죠. 차,
이것이 국군 도읍 규모지 대개하라. 이것이 바로 국군의 도읍 규모에 대한 대가 대개이다. 이렇게 이 도읍을 설계를 해가지고 시장을 중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 그 문집을 보니까 후제집의 김간이라는 분이 이 조시도를 그렸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것이 조시도예요, 조시도. 그래서 정전법과 같이 국도를 이제 9개구로 나눴죠. 그래서 가운데 군지 궁실, 임금이 사는 궁실을 두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궁실 앞에 한 구역은 전조라고 그랬죠. 전조. 그래서 좌측에는 종묘를 두고 우측에는 사직을 뒀다는 거예요. 종묘 사직을 그 궁실 앞에다 두고 임금이 사는. 그다음에 뒤에 임금 궁실 뒤편에 바로 뒤편에 시장을 뒀다는 거죠. 시장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을 설치해서 백성들만 들어와서 물건을 교육할 수 있게 하고 공경 대부 선비들은 여기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는 여기 지금 민전이라고 해놨죠.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터전들을 좌우에 이렇게 뒀어요. 이것이 조시도다, 조시도. 여기 보면 이제 그 간제 선생님이 여기 세주에 이렇게 이 중요하게 이게 점을 뒀어요. 옛날에 이렇게 시장에는 백성들만 출입시키고 공경 대부라든가 선비들은 아 이게 출입을 금했다. 출입하게 되면 벌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물건을 또이 녹봉으로 받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대한 세금을 받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다시 팔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복록 그것만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야지 그걸 갖고 나서 팔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부를 취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제 관에 관문 아까 이야기했죠. 관에 기불정이면 즉 천하지 여 계열이 원추로 기로우리라. 그 관문에서 기찰만 하고 잘 질서가 유지되는지 살피기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행세 같은 걸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천하의 여행자들이 모두 다 기뻐해서 그 길에 나오기를 원할 것이다. 그 길로 나오기를 원할 것이다는 거죠. 해, 현, 전편 아니라 그 해석이 전편에 보인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관기지제는 그 관문에 탈만 하는 그러한 제도, 그것은 중도 소회지 지적, 무릇 여러 길들이 소회지지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는
입관, 관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관문을 세워서 이 한지 행여 유 절, 젖, 유, 절전, 이라야. 거기는, 그, 입관이 한지, 그 관문을 세워갖고, 그, 이,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통제를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입관이 한지. 그렇게 해서, 행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유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뭐 통행증, 신분증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절전이 있어야 유절전이라야 방 가도 관한 그 바야흐로 그 관문을 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게 있어야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차 괴고 기 내력하야. 이것은 그 내력을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내력을 그다이 괴고 살잘 살펴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방 간구는 어떤 이제 그 첩자라든가 구 도둑 구자예요. 그런 첩자라든가 도둑 그런 것들을 방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분증을 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 관문에서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지를 했다는 거죠. 절은 아까 여기서 절전이라고 하는데 절은 시 사자 소지지 절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 옛날에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그랬죠. 그 사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니는 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절이라고 그랬죠. 부절. 그래서 어떤 이 진표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맞춰 보면은 이렇게 부합하면은 그 사람이 이 임무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증명했던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이란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자가 지니는 그러한 절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금 각인 지금의 각인이라고 하는 거 각인 이 각인이 통행증이라는 말 같아요. 여기 특별하게 이것이 어떤 용어로 쓰였는지 아직 잘 고증이 안 됐는데, 지금의 통행증 같은 거라는 거예요. 금각인. 급! 주현 이문이. 네? 또 통행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주나 현의 이문이라는 것은 공문을 얘기해요. 그 관공서끼리 주고받는 공문. 네? 그런 것들이 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주면은 아, 이 사람한테 무슨 역할을 줘서 어디로 가게 했다, 어디로 초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거겠죠. 그런 공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경절, 호경전, 혹은 절을 쓰기도 하고, 혹은 전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례의 소위 주례의 이른바 이 절전, 절과 전으로서 출납한다고 하는 것, 출납한다, 내보내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과 전의 의미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자를 조이 불세면, 즉, 청아지 농이 계열이 원 경어 기하을이라. 아까 얘기했죠? 농사 짓는 자들 얘기했죠? 그 농사 짓는 자들을 그 도와서
돕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공전 가운데 정전법의 가운데 공전만 그 8집이 서로 힘을 합해서 거기서 경작한 것을 세금 내게 하고 따로 세금을 걷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전만 도와서 농사를 짓고 따로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 조의 불세. 그렇게 하면은 천하의 농사 짓는 자들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다 기뻐해서 그 들에 와서, 그 나라의 들에 와서 경작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사 출력하여, 다만 그 하여금 힘만 내게 해서, 힘만 내게 했다는 것은 노동력만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조 경 공전이 불세 기 사전이라. 그래서 그 공전만 경작하는 것을 돕고, 조경 공전, 그리고 불세 기 사전, 그 사전에는 그 나머지 8개에게 또 하나씩 그준그 사서로운 전에는 거기는 국가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거,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또네 번째 보면 전에 무불이지 보면 부와 비도 그 세금을 내는 그런 명칭이에요. 부와 포, 부와 리에 그 세금을, 그 포로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면, 부포의 세금을, 이포의 세금을 내지 않게 하면은, 그러면 천하의 백성들이, 천하지민이 계열이 원, 위지, 맹을이라 모두 기뻐해서, 맹자는 백성, 맹자요?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주례에, 택불모자 유리포하고, 그 집에 불모라고 하는 것은 그 털을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털을 생산하지 않는 자. 그런 이제 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명주 같은 것을 이제 만들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자는 유리포, 이포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민, 무, 직사자, 그 일할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자, 무직책, 무직, 직사. 직사가 없다는 거예요. 맡은 일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출, 부가, 지정, 그 부가의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부가의 세금을 내게 했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직장이 없으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을 안 하면은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런 불모, 옷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포를 내게 했고, 이포를 내게 했고, 그러니까 뽕나무 같은 걸 심어서 누에를 안 치면은 이제 그런 이포 같은 세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빈둥빈둥 놀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부가의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정시는 정현을 얘기해요. 정현, 그 정시가 이르기를 택 불종 상마자를, 그 집에 그 뽕나무와 말을,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 불종 심지 않는 자를 벌지하여, 벌해서, 그런 사람은 벌해가지고 하출 1리 25가지 포하고, 하여금 벌해서 사출 1리 1리에, 1리 25가의 배를, 한 마을 25 집의 배를 내게 했다는 거야. 굉장히 그이 많은 세금이겠죠. 이렇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백성임은 뽕나무와 삼을 심어가지고 누에도 치고 그다음 배도 짜고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안 하면은 한 마을에 25집의 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또 민모 상업자를 백성 중에 항상 직업이 없는 자, 생업이 없는 자를 벌해가지고 벌지어야 이들은 어떻게 내게 하냐면 파출 밀보 백묘지 세와 그한 사람당 일부에 대한 백묘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일묘가 백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백묘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죠. 그거와 또 무엇을 더 거기에 부과했냐면 일가 역지정이라 한 집안에 그 부역하는 거죠. 부역의 역세 영역의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묘의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해당하는 세금과 한 집안의 부역에 해당하는 세금을 직업이 없는 자들은 내게 했다는 거예요. 주례, 여기 세주고요. 주례 지관 파도 제 파직에 보면은 주례 지관 제사직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범택 불모자는 물을 집에서 불모 털을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 이포하고 그 이포가 있고 이포에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불경자는 그 밭을 갈지 않는 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사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출옥 그 옥속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출옥속 그 곡식을 내게 오히려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무직사자는 백성 중에 그 직사가 맡은 일이 직사가 없는 자는 출부가지정이라 부가의 세금을 내게 했다. 어? 부가의 세금을 내게 했다. 정사농이 이르기를 정사농이 이르기를 우운 핵불모자는 그 집에서 그 털을 생산하지 않는 자는 위 옷을 말하는 것이냐 위 불수 상마야라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 불수 라는 거예요. 심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포자는 이포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삼 포삼 인서 광이촌 장이척이라는 거예요. 포와 삼을 포와 삼을 포삼이 그 길이가 폭이 이촌 넓이가 그죠? 광이촌 길이가 이척 그것을 갖다가 찍어낸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이 찍어 내고 거기다 그것을 가지고 찍어내서 위패 화폐로 삼은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그런 이제 옷감 같은 것을 이렇게 이 화폐로 썼나 봐요. 거기다가 이것은 뭐 도장을 찍어가지고 화폐 대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불이라. 그래서 삼그이그 화물을 물건들을 그걸 가지고 무역 교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포라고 한다. 시의 운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포포무사라 하니 그
코를 안고, 시경에 그 화폐로 만든 그 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를 안고 시를 샀다는 거예요. 모사. 시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 시를 이 교육해 갔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는 사포야, 포야라. 포 사포야라. 이 포를 안고 이 포를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혹은 혹자는 말하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포는 포는 천이라는 거예요. 포는 이게 그 화폐를 뜻해요. 화폐. 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현이 말하기를 핵불모자는 집에서 털을 생산하지 않는 자는 벌이 1, 2, 25가지 천하고 그한 마을 25집에서 생산하는 그 화폐 그것을 가지고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자는 밭을 놀리는 자, 밭을 놀리는 자예요. 그것은 벌하기를 삼가지 새, 세 집에서 생산하는 그 세금으로 내는 곡식에 해당하는 것, 그걸 가지고 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기름이라. 그래서 이 기름 두 가지, 공기름, 기름 이복, 기름 두 가지의 의복 및그 상기 그제이 상사의 기물들. 기물들, 그런 것들을 갖추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금을 받은 것에서 가지고, 이런 데 썼다는 거죠. 기룡사의, 의복화하고, 그 다음에 상사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벌로서 받는 세금으로 그런 것을 이제 갖추고 대비하게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민수유한이나 백성이 비록 한가함이 있었더라도 무직사자 그 직사 그 맡은 일의 직분이 없는 자한테는 유출 부세, 오히려 그 부세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부세와 가세를 내게 했다. 비록 한가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부세와 가세 이런 것들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세자는 백묘의 세로 하고 가세자는 출하도 어련 그어이 가세 가세는 그 사도 선비들의 그 거연 그 수레 이런 것들 가마 이런 것들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 요역이라 노역 영역을 내게 했다고 그랬죠. 어떤 부역 같은 일을 국가에서 부역이 필요할 때 그런 요역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제도였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음 전국시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